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승전국이 패전국을 아주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1차 대전 때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아예 해체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유럽의 명문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운 제국이죠.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에 공주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략 결혼입니다. 그 정도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에서는 아주 전통 있는 가문이었는데 헝가리를 떼서 독립시키고 나니까 지금은 유럽의 조그만 소국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2차 대전 때는 독일은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나눠서 점령하고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독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고 동독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동베를린, 서베를린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패망한 일본도 진짜 그 동서 냉전 때문에 소련과 미국 냉전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안보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일본 경제가 그냥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암시장에서 물건 거래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강직한 판사가 나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 안거래 안 하겠다라도 굶어지겠다는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 일본 경제를 살린 게 한국전쟁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태평양 건너서 갖고 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일본에서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는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에 미군의 트럭을 생산해갖고 지금의 도요타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냥 무장해제시켰죠. 패전하기 직전에 일본의 군사력을 보면 육군이 350만 명이고 해군이 170만 명입니다. 근데 저 170만 명 해군이 거의 배는 바다에 가라앉아갖고 거의 육지에서 본토 결전할 때 싸우겠다 총 들고 움직였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12월에 미국이 강탈 열었죠. 일본의 육군성하고 해군성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육군 해군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말까지 야금야금 일본이 그 해군력을 이렇게 쏙쏙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미국이 철저히 함정수, 해상자위대 인원 같은데 족쇄를 쳐서 엄격하게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해양군을 그러면서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니까 미국이 일본 해군 역에 채웠던 족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일본 해상 좌위대라는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저거 일본 사람이 썼겠지 그러면서 안 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이 썼으면 자화자찬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자가 대한민국 해군 장교입니다. 저 있는 두 장교는 몇 년 전에 썼는데 아마 지금은 중령으로 진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령인데 한 사람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방위대학원에 유학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대한민국 해사에 입학하고 일본의 방위대학교에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이 주로 이제 미국 가서 교육받고 연습하는데 미국 해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해군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해군장에 저렇게 책을 쓴 것도 아주 참 기특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떻게 재무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일본 해군의 흥망사를 보면은 1869년에 일본 해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1945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망한 겁니다. 76년 만에 세계를 뒤흔들던 일본 해군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야곱 이제 일본이 다시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놓기 시작하죠. 1948년에는 밀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미국을 설득해 갖고 해상보안청이라는 걸 맹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해경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1952년에는 해상경비대라는 걸 맹기는데 이 해상경비대는 앞에 말한 해상보안청 소속기관이 아주 조그만 규모죠.
근데 또 야금야금하고 1954년에 드디어 해상 좌위대를 맹기는데, 저는 그 해상 좌위대 배에 이렇게 국기 흩날리는데, 저거 우길기라고 그러죠. 우길기. 저거를 1954년에 채택하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이 족쇄를 푸는데, 제일 먼저 푸는 게 2015년 이전에는 평화헌법 구조에 의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제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맹국이 침략받았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 하에서는 뭐 미군하고 같이 한다면 해외에서 얼마든지 공동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이제 미국이 나 이렇게 이제 오케이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걸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항해 좌위로서 미 해군 함정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중국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옆에 있던 일본 해상 좌위대의 군함이 자동적으로 중국 해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이 풀어준 족쇄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항공모함을 가는 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저 사진은 작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일본의 새로운 경항공모함 가가호의 탄 모습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 F-35 스텔스 함재기 135대를 판매하겠다고 허용했습니다. 물론 F-35 중에서는 함재기뿐만 아니라 일반 전폭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제가 왜 야곱야곱으로 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재무장했냐고 이야기하면, 일본이 명분상으로 호위함을 한 15척 맹기렀어요. 이건 호위함입니다. 이건 항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게 한 몇 개월만 개조하면 경항공모함으로 바꿀 수 있게 치밀하게 일본 해상자위가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에 타서 가가오 이렇게 뭐 해주니까 아베 수상이 발빠르게 그럼 앞으로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4척을 맹기겠다, 기존의 호위함을 개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경항공모함 한 척에 F-35B, F-35A는 전폭기고 F-35B는 수직 이착륙식 함재기입니다. 15개씩을 탑재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가가호입니다. 이렇게 보지, 지금은 이제 헬기가 한 15대 안게 돼 있거든요. 저번에 갑판을 그 냉열, 고열에 견디시게 하고 갑판만 이렇게 처리하면 F-35B 수직 이착륙기가 뜨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왜 그러면 그 미국이 일본이 공격용 항공모함을 갖게 할 수가에 되면, 요건 이제 저 우리가 가가오에서 연설을 한 장면인데, 저 왼쪽 위에 미일 동맹 강조 힘에 의한 평화. 간단합니다. 중국의 해안 골기로 중국의 해군이 커지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군 장교가 쓴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이제 함대가, 북해 함대는 산동성 칭따오에 기지가 있고, 동해 항대는 저장성 닝보에 있습니다. 저 상하이 아래고, 남해 항도는 꽝뚜, 그다음 하이난성에 그 함대가 있고, 조금 약간 몇 년 돼갖고 아웃데이트한 면이 있는데, 그 랴오닝함은 칭따오가 모항이고, 그다음에 그 산둥함, 두 번째로 맹긴 국산 중국 항공모함은 하이난성에 그 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로켓 지도에 보시면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하고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도련이라는 게 뭐냐면, 도가 섬 도자입니다. 여는 연결입니다. 쭉 이렇게 섬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요거는 이제 중국의 방위선인데, 제1 도련선은 이렇게 대만 밖으로 쭉 해서 남중국해로 가고, 제2 도련선은 괌 쪽으로 이렇게 필리핀 밖으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해군이 외국 해군, 미국이나 일본 해군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야심작으로 개발한 게 등폭 미사일입니다. 등폭 미사일은 저 밖에 있는 제2 도련선가에 있는
외국의 함정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의 그 전략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전략, 에어쉽 배틀 전략이랍니다. 중국이 본토에서 등폭미사일을 쏘면 그냥 이 미사일을 쏘면 원점을 타격해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도 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해버리겠다니까. 극초음순항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F-35 스텔스 함재기가 뜨겁니다. 중말특급 최신의 전투함이 떠가지고 그냥 본토를 미사일, 중국 본토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다는 건데, 아,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죠. 이건 뭐 전략상의 이렇게 시나리오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잘못하면 뭐 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오프쇼 컨트롤 전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역외 통제 전략입니다. 중국 해군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나오면은 더 이상 이렇게 태평양에서 활동 못하게 이렇게 억제하고 진출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공동 작전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해군은 혼자 못해요. 이 중국 해군은 아직 봉쇄 못합니다. 일본 해군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일본 해군역의 재무장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고 약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열도는 미군의 군사기지입니다. 일본 열도에만 일본 본토하고 오키나와에 89개 미국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답니다. 이거 쭉 보십시오. 그래서 미 항공모함 한 척의 모함은 아예 그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 항에 있고, 제가 사세보 항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미 공공 가네다 공군기지, 한국에 가끔 전폭기 뜨고, 미 해군, 특히 미 해군 미 해병 기동 부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일본 열대는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미군이 더 많은 탄약과 연료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동북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일본이 그 군사 미군의 보급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걸프전 때에서 싸우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이 탄약하고 연료를 싣고 11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왜 미국 해군이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하는 거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요 사진도 아까 말한 우리 해군 장교가 쓴 책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아, 저는 일본 열도, 일본 열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큐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만 이렇게 일본 열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놀라웠게도 저 오키나와 아래, 한참 아래 미야코 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시가키 섬이 있고, 이시가키 섬 옆에 대만 바로 옆에 요나구니 섬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난세이 제도를 했는데, 여기 한 200여 개 막 조그만 섬인데, 여기다가 아주 치밀하게 일본이 자유대를 주둔시키고 해상 레이더 기지, 미사일, 잠수함 기지, 전투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약 12,000명 정도가 그 일본 자위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바로, 요나군이 섬은 대만에서 200km 안 떨어졌어요. 대만 바로 옆까지 일본 열도 섬들이 있고, 일본 해군력이 미국군하고 손잡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뽑은 건데 보십시오. 근데 아까 말한 요나구니 섬을 한번 이렇게 제가 구글 지도에서 봤거든요. 이건 약간 여러분에게 뭐 재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섬이잖아요. 근데 센카쿠 그 군도는 무인도거든요. 근데 요나구니 섬도 무인도인가 보니까 무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제가 확대하니까 보니까 뭐 저기 항구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해산물, 이자가야 집도 있고, 야끼니쿠 집도 있고, 비행자 있고, 그 정도로 사람이 사는 섬인데, 이게 바로 중국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일본 열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저것도 여러분 구글 지도 보실 때, 그 위성 쪽 클릭하면 아까 요 앞에 있는 지도, 얘가 이렇게 요렇게 위성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일본의 그 군사기지고,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아까 지금 말씀한 지도를 보고 왜 중국의 지금 베이징이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학착스럽게 양보 안 하는지를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산동성 칭다오 뭐 닝보의 뭐 막강한 뭐 항공모함 그 중국 해군 또 중국의 잠수함 부대가 있어도 대만하고 일본선이 저렇게 꽉 막아놨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냐. 특히 잠수함은 몰래 빠져나가야 되거든, 몰래. 근데 뭐 잠수함 몰래 빠져나가면 특히 일본 해군이 옛날 태평양 전쟁 때 전수받은 노하우가 있어갖고 잠수함 찾아내는 기술은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 구축함이 찾아낸 것 뿐만 아니고 대잠 헬기가 찾아내고 또 이 비행기가 찾아내고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저쪽 대만하고 일본 열도선에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선택은 남중국해의 해상 군사기지명이로 거기서 저쪽 필리핀 아래쪽 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빠져나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 국제정사 특히 이제 미국과 그 중국 간의 남중국의 긴장을 보면 항상 역사를 봐야 되고 지도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구글 지도 보는데 지도 보니까 이게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남중국의 어거지로 막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영토 분쟁 지역인데 근데 이 일본이 이렇게 뭐 이 어떻게 태평양상으로 자기 그 이 열도로 확장했나 보면 제일 저쪽이 이쪽 끝에 있는 게 아 미나미 토리 그 섬인데 아 일본에서 1800km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898년에 자기 걸음이 길었어요. 그 다음 오키노토리 섬은 쭉 아래 남쪽으로 1750km 떨어졌는데 이거는 1931년에 자기 걸음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중국하고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을 하는 센카쿠 열도는 1890년에 자기 걸음이 길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거를 역사를 보니까 약간 제가 지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은 자기의 힘이 강해지는데 야곱야곱 태평양 섬 먹고 특히 센카쿠 열도 중국 거 먹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중국도 힘이 강해지는 남중국해도 이제 일본이 한 것처럼 하겠다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 남중국해 해양 군사 기지인 거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 행위를 중국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야 그러면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은 중국하고 한번 붙을지 모른다. 자 그럼 어디서 붙을까? 제가 생각하는 두 군데입니다. 센카쿠 그 군도하고 남중국해죠. 뭐 센카쿠 군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그 사람이 살지 않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아, 신호문세기 조약에서 대만은 일본한테 그 하향해줬어요. 그때 얼결에 센카쿠 군도와 같이 이렇게 그 일본 쪽으로 갔는데 제가 약간 궁금해하는 건 일본이 패전했을 때 그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때 왜 그 센카쿠 군도를 찾지 못했나 그게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이 일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맞붙을 일은 없고 아마 미국 해군하고 합동 작전을 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맞설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 관계는 러브 앤드 헤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사이가 좋은 것 같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 술 한잔 먹고 이 미국 정부 관리나 캐나다 정부 관리가 속마음을 터는 거 보면 다 두 나라 간에 러브 앤드 헤이트, 애증 감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아, 일본 해군이 재무장하면 야 이거 그러면 우리의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일본 해군이 재무장하는 거 제가 일본 해군이라는데 해군력이 재무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또 우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는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중국이 저렇게 미국한테 도전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럼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이 동북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뭐 심한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정상화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해군력이 그렇게 막 급속하게 강해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생각할 때꼭 우리가 독도 문제를 생각해야죠.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근데 일본 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딱 독도 이렇게 우리 영해 근처로 왔다 가면서 슬쩍 우리 독도 그 영해를 침범하고 싹 간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걸 과시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뭐 10년이나 몇십 년을 장기적으로 일본이 이제 뭐 경항공모함 군단 4개 갖고 해상 순시선이 아니고 아까 말한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에다 F-35B 스텔스기 꽉 채우고 뭐 이지스함 데리고 독도 옆으로 쑥 와보십시오. 그럴 때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인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편을 저는 우리나라가 꼭 경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장기계에게 이제 경항공모함 갖겠다고 정보가 발표했는데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본 해군력의 놀라운 재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데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바싹 붙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하고 이 미국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미래의 안보, 특히 날수록 강력해지는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전략상으로도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바싹 붙어갖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 더 바싹 붙어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정통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미일동맹은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하고 싸운 나라입니다. 아주 잔혹하게 미국한테 대든 나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동맹국이고 전우의 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원도포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책서 우리 해군 장교 앞으로 그 해군에서 생활하는데 승승장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해군 원도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